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연속해서 스택과 힙에 대해서 좀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시키면은 는 하면은 요 값과 요 값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 갔나요? 다시 말해서 이 x 값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y 값. 두 번째 y값입니다. f값, f죠. y가 아니라 얘는 이 값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인데 이전에 봤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경우와 위에 있는 이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전에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보다시피 A는 1이고 만약 마지막에 여기서 프린트해서 A를 출력한다면은 여전히 A가 출력이 되죠. 똑같이 마지막에 보면 1이 또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복사되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걸 카피라고 그래요. 카피. 그래서 A는 A대로 값을 가지고 있고 C는 A의 값을 복사해서 별도로 또 C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이 힙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경우는 힙에 지금 데이터가 있는 경우잖아요. 힙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A를 E에다 옮겼죠. 옮기는 순간 얘네들은 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프린트해서 A를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Borrow of move the value A가 된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요렇게 발생하는 이 시점.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위에 있던 얘네들은 다땡 무효화 되는 거죠. 그게 프리미티브 타입과 컴플렉스 타입과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힙에는 이 데이터. 이 데이터의 소유자는 이제 누가 되느냐니까 E가 된 거죠. E가 이 힙에는 데이터의 소유자로서 A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오너, 첫 번째 오너는 A가 오너였죠. A가 오너였다가 그런 다음에 얘 소유권을 E에게 넘어주면서 A는 더 이상 소유권 소유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게 프리미티브 타입 데이터, 그리고 스택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티즈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런 것과 힙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요런 헬로우라고 하는 스트링과의 차이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차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